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제1의 산업단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의 국가산업단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울산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항상 긍정적인 변화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처음, 가장 많이 유치되던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중산층이, 그리고 그냥 중산층도 아니죠.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중상위, 중상층이 가장 많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이쪽 나가기 전에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경고를 해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금리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자, 이번 주 한 이틀쯤 뒤에 이번 주 중에 금리 또 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최초 빅스텝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금리 오르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사람이 적어진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내 뒤에 이번에 새로 전세 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올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시에 집값 하락 신호가 오면은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죠?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규제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서울 부분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를 조금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규제가 풀린 지역에 갑자기 집값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일 왜 그러죠? 관광버스를 타고 쫙 내려가서 그 지역의 부동산 쓸어 담는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규제가 풀어지는 지역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휩쓸리지 마세요. 그동안은 집값이 상승 시기였기 때문에 자, 누구나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 뛰어들 때는 내 뒤에 더 비싸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면 내 뒤에 더 비싸게 들어올 사람이 올 확률이 적어진다. 이런 식의 갑자기 이렇게 아니 왜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지? 갑자기 전셋값이 올라가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용산 쪽 그 예를 들다 보니까 용산 그 예시로 했었는데 전세가격은 그런 그대로인데 혹은 전세가격은 하락 기조인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용산에서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 게 세력이 장난치는 거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방 아파트 규제 풀린 지역은 갑자기 그렇게 다 용산처럼 비싸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 대출 더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집값 올리고 전세값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하락 상황이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갔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값 내려가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만 집을 줍줍 한 사람들이 동시에 전세값도 한꺼번에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용산 쪽으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 얘기를 빼먹어서 오늘 마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을 알아야 하잖아요. 기본에 가장 알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입니다. 근데 일자리는 울산시만큼 예시를 들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구미시를 예시를 드렸었는데 구미시는 어떻게 됐었죠? 예전에 우리나라 수출을 담당을 하는 한 축이어서 구미의 집값, 부동산 계속 상승하다가 자, 세계화를 거치면서 삼성, LG 각종 공장들이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막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그 공장들 나가는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하다가 다시 어떻게든 재생 사업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인다고 했었죠. 자, 이미 지난 얘기를 했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기냐? 자, 그동안 울산시도 그렇고 구미시도 그렇고 산업도시들은
자, 그동안 산업이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경우, 특히 세계화하는 경우 내려가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기조죠. 왜냐하면 바닥 찍고, 자, 울산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쪽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이쪽에 미프조선소가 있고, 자, 이쪽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이 중국의 제조업에 밀려서 그동안 바닥을 찍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바닥을 지났다.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 초 작년 말이었나요? 제가 울산에 대해서 전망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조선 경기 좋아지면서 자 석유화 그리고 자동차가 요새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달리면서 울산의 경기, 울산의 부동산이 좋아진 게 실제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울산시의 미래가 된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은 참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자, 물이 깊어요. 물이 깊다 보니까 커다란 배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역항이 있어서 자, 무역항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대 항으로서 국가 3대 항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 역군의 첫 번째 초석이 됐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자 지금 태화강 주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지 지형 빼고 낮은 지형에 나만한 땅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자 땅이 부족하니까. 땅이 부족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죠. 사람이 많이 오는 거는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중산층인데 중산층 자, 다 근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높은 곳 항상 1위를 달려왔습니다. 서울 강남은 동단이고요. 자, 서울시 충청남도 뭐 이런 시 군단이 행정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울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 일자리가 활성화된 곳이 가장 부동산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였어요. 자, 그랬는데 자 문제는 뭐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화강 주변으로 이렇게 자 태화강 주변이 물, 자 민물이 확보돼야지 도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몰려오잖아요. 도시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물도 충분해야 하고요. 자, 지금 울산이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부두, 2부두, 3부두, 4부두, 5부두. 자, 지금 보면은 이쪽에는 SK부두들. 자, 미포부두 말고도 이쪽은 아예 조선소가 들어갔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석유화학 부두들. 이 부두 하나가 각자 공장 하나 정도는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의 산업항, 산업항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던 지역이었죠. 자, 이렇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깊은 지형에 민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 공업용수라든지 도시 생활용수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풍수, 자, 부자 될 수 있는 풍수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얘기하지만 무역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무역이 가능한 풍수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왜 그러죠? 자, 지금 이쪽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쪽에 조선소, 현대중공업 그리고 국내 자동차와 석유화학 단지들. 자, 이렇게 진짜 울산을 보면은 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일반 도시 지역보다도 훨씬 더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봉 1억 넘는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돼버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때문에 제조업이 힘들었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조선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어요.
조선이 슈퍼사이클 들어섰고 지금 전기자동차도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1등하고 1등 따라잡고 있고 자 석유화학도 지금 유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게 뭐냐 아 현대자동차 공장이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올 초 이제 울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장밋빛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 조선 경기가 앞으로 호황을 맞이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울산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이게 이미 2019년대 자료입니다. 2019년대 자료인데, 자, 2022년부터 앞으로 투자될 거 되는 그런 부분에서 수십조 투자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그동안에 몇 번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서 또 1등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잘 나간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나서 나온 그 계획표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인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고. 근데 고용 인원은 없고 투자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놓친 게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 자, 변신 중이래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울산에서 현대차 공장 1라인을 지금 변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변신이냐?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 라인으로 변신을 하면서 스마트화를 하면서 라인 하나에 그동안 라인 하나가 있으면은 어느 한 차종만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똑하게 그때그때 인터넷 혹은 주문 물량 쌓인 거 보고 지금 어떤 차종은 막 밀려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때는 이런 차, 어떤 때는 네모난 차, 어떤 때는 동그란 차. 하여튼 그런 차종에 맞는 여러 차종을 한 라인에서도 뽑을 수 있는 스마트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스마트화가 뭐냐? 자동화입니다. 자 자동화가 뭐? 자동화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울산에서 노조들이 크게 으쌰으쌰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인원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아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따라가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그때그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항상 자동화 기계에 도입되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아예 이제 공장의 기계를 도끼로 때려 부수는 사건이 영국에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노동자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매체가 현대차, 기아차 판매 부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전기차 출시 늦어라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비웃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지금 중국에, 자, 지금 전기차 1위는 어디죠? 테슬라인데, 테슬라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건 오히려 천대받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게 지금 전기 자동차 공장, 테슬라 자동차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건 중국에서 나오는 자동차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공장은 아직도 지금 구시대적인 컨베이어 벨트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였다면은 중국의 자동차 공장은 스마트화해서 최대한 사람을 배제한 공장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찍어낸다고요. 찍어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찍어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 그 가격 경쟁력에서 높고 가격 경쟁력에서 높고 그다음에 빨리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1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비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대차가 지금 노조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과연 그 노조의 요구를 받아줄까요? 저는 이거 그냥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못한 게 뭐였냐면은 와 많이 투자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분명히 점유율도 높아지고 지금 도시바 제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상을 못한 거 정말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그때 군이 얘기했었죠. 자 노동자를 쓰는 공장들이 해외로 이주하니까 구미가 어떻게 됐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자, 지금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 사람을 적게 쓰는 라인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1라인이 지나면 또 2라인 할 테고 2라인 지나면 3라인 할 테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차는 계속 실적은 상승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울산이 구미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혹은 지금 부산, 폐교가 지금 계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됐죠. 자, 부산 가면은 땅값 높은 지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빠지면서 폐교가 나오고 실제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지역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이런 모습이 실제 이 울산, 이 구미하고 부산이 울산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울산의 미래는 어디에 걸어야 하느냐? 조선산업, 그리고 해상풍력이, 그리고 관광이 앞으로 울산의 미래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네임드, 이름을, 명성을 갖춘 도시들은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느 정도 명성을 갖추면은 어느 정도의 기반 산업, 핵심 산업만 있으면은 그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울산에 이 조선이라는 거는 이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도 없고 자동화하려면 앞으로 한참은 지나야 할 거예요. 자동화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풍수, 파도를 막아줄 수 있고 물이 깊어서 큰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풍수가 없는 한 이 조선업은 딴 데로 옮겨가고 싶어도 옮겨가지 못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 관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해상 바다 위에 띄어놓는 이 해상풍력이 여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 지금 울산 분들은 이 원자력 기대하시면 안 돼요. 원자력보다도 지금 해상풍력 해야지 삼성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이 현대차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그린 에너지 해야 돼요. 그거를 울산이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행된다면 그래도 울산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울산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자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십리대숲을 만들어 놓고 자 정원에 이제 요새 여기 보면은 이 태화강에 워낙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아서 생태계가 어지러워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 연어라든가 황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조성해서 자 원래 사람이 많은 지역들은 놀거리, 먹거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산은 그게 부족하거든요. 이런 놀거리, 먹거리를 빨리 만들어서 해상풍력, 조선, 관광이 빨리 더 활성화된다면은 울산은 그래도 지지 않는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울산의 미래가 계속해서 이제 아까 주변에 워낙에 산이 많다 보니까 뻗어나가기가 참 어렵고 중간중간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커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대자동차가 중간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래가 조금 부동산이라든가 울산 지역 경제에 조금 암울한 그런 미래를 비전을 내비치면서 자, 실제 나중에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지금 언양 쪽에 지금 이쪽에
KTX 선이 지나가면서 이 언양 쪽이 지금 새로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커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클 수 있을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 런던. 원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공업도시였어요.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으로서 크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자, 로마. 로마도 원래대로라면은 그저 군 도시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던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죠. 특화 산업이 그래도 있잖아요. 명품 하면 이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태리 명품 산업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자,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동서 실크로드의 교육료 그 입구를 담당하던 때가 전성기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유수의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자, 서울이 지금 현재 이런 도시들 네, 그런 모습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울산도 잘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앞으로 결국에는 자 오늘 얘기 기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입니다. 경제성장과 인구가 결국에는 부동산의 미래를 말합니다. 자, 조선업과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 울산의 미래를 받쳐줄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니까요. 앞으로 울산의 조선업과 해상풍력을 꼭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분들은. 자,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구미도 그랬고 울산도 그랬고 진짜 전성기 되기 전까지 성장하는 그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하면 가장 1등인 지역이 어땠습니까? 초기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곳. 예전에 성장하던 시절에 울산 같은 곳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있는 지역에서만 부동산 지금 현재 상황에 막 휩쓸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항상 꿈꾸는 그런 시청자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